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번에는 커피 향, 어떤 분은 헤이즐넛 향이 난다 그러는데 그 향이 나는 꽃이 핀다는 서양란 중에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렇다는 이 막실라니아를 이렇게 분갈이 하려 하는데요. 사실 지금 화분이 없어요. 근데 같이 배송은 그 호접란 포트. 이거에 구멍을 더 뚫으려고 그래요. 그리고 얘를 깔망을 깔고, 그 다음에, 소독해 놓은 바크를 하고, 그 다음에 그 수태를 해서 얘랑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일단, 하려 하는데,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진 속에서 큰건줄 알았어요. 근데 작은 거고요. 아주 작은 포트예요. 근데 얘네들을, 지금, 하나씩 다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잘 자란 거두 개는 두 개를 오히려 물꽂이 하고요. 얘잘못 자란 얘를 그냥 화분에 꽂을게요. 화분에 저기 분갈이 할게요. 화분이 큰줄 알았어요. 근데 이 화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포트 안에 담겨서 이렇게. 이렇게 돼 있는데 커버였어요. 이 포트는 이거보다 길이는 길지만 굉장히 작아요. 두 개, 세 개가 들어가서 있죠, 여기. 어쨌든 이거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. 근데 길이가 좀 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바꿔버려야겠네요. 다른 걸로. 급히 화분을 만들어 봤어요,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이 밑에 깔고, 그럼 여기다가 각각 한 개씩 담아야겠어요. 이거 깔고, 막실라리아 이제 뒤집어 놨으니까 바로 세울 수는 없으니까. 뿌리는 약간 정리하고, 이렇게 좀 길잖아요? 이렇게 자르고, 메르스와 사스가 굉장히 싫었지만, 일단 소독약은 그 덕분에 많이 준비됐나요? 이렇게 얘네들을 자르고요. 이렇게 심으면서, 또 중단할게요. 새로 산 바크가 미립이 아니네요. 참 큰일 났네. 물론 블루베리 키울 때산그 바크처럼 굵은 건 아니, 걔보다는 안 굵지만 너무 얘는 좀 크네요. 이거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커요. 어쨌든 집어넣을게요. 바크로 채웠고요. 일단 이제 그 소독해 놓은 수태로 마감 처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거 자체 그 동양란이든 서양란이든 다 처음 키우는 거라 완전 초보예요. 뭐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다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. 전문가들은 엄청 많잖아요. 그냥 난초가 사실 동양란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그 양기가 강해서 사무실이 잘 된다고, 그래서, 부적이라도 심는 심정으로 해봤습니다. 근데 난초를 동양란을 사다 보니까, 또,
서양란, 뭐 호접란 꽃이 피어 있는 것도 갖고 싶어가지고 샀어요. 근데 여기는 북향이기 때문에 사실 다잘안될 겁니다. 근데 일단 집에 있는 집에 거실에서 키우는 확장형 거실 거기서 키우는 걸 많이 갖고 왔어요. 근데 일단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마감했습니다. 수경재배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걔를 수경재배로 촬영하겠습니다.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. 그냥 올려서 지금 이렇게 묶어놓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묶어놓는 것보다는 얘를 이용하려고요. 잘라서 조금 더 넓히고 아는데요. 급하게 자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넣고 집어넣으면 되겠죠? 이렇게 해서 물꽂이 끝. 감사합니다.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? 반수경재배. 물에다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 이렇게 뿌리를 보려고 하는 거죠. 처음 키우는 거라서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거 수태 떼내다가 얘들이 뿌리를 다 건드려서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. 제가 잘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 초보 작품 발표죠, 뭐. 워낙 전문가들도 많지만 나는 아니 저는요 막실라니아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동양란은 들어봤고 동양란은 많이 봤지만 키워본 적은 선물 받아서 키웠어서 2003년 1월 1일, 2004년 1월 1일, 2005년 1월 1일에 꽃폈던 그 난초 이름도 몰라요. 동양란인데. 그것이 있었고요. 그리고 그 화분 달랑 하나 있어서 그거로 옮겨 심었고요.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으로 지금 분갈이했어요. 다 소독하고 했던 걸로. 일단 무언지 아쉬워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